오늘 문경트롯가요제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요, 이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분의 팬클럽들은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의자를 다 이렇게 치워주고 쓰레기 주워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안전하게 이 행사를 마무리해주는 착한 팬클럽입니다. 가수의 인성을 그대로 닮은 팬클럽을 보면서 앞으로 이 가수는 더 큰 사랑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국민 가수 이찬원을 소개합니다. 네, 곧 영광체육공원을 가동 10시 구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잘 살고 못 사는 게 답이 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지 말라고 잡아봐도 세워라. 내 장사 있더냐.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잃어버리고 너랑 너다 살아온 인생 사는 게 너 별로 있더냐. 시간 내 설물 좀 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자,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박수와 함성 한번 더 박수와 함성. 마지막으로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박수와 함성! 잘나가고 못난 사람 따로 있느냐. 함께 사는 게 인생인 것을 하지 말라고 붙잡아봐도 시간은 저만치가 더냐.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도 모두 잊어버리고 너랑 점을 나누면 밤이 새도 모르는 것이. 자, 다같이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시간 내 설물 좀 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먼저 봐서 밥 한번 먹자. 자, 이곳 영광체육공원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근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이곳 문경에 지금까지 온 일도 많고 앞으로 올 일도 많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트롯 가요제가 문경에서 처음으로 1회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트롯가요제 문경에서 문경트롯가요제가 제일 1회로 개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앞선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초반부는 생중계로 못 보고 다 다시 돌려보면서 마지막 우리 앞에 출연했던 한잔회를 불렀던 친구들까지 제가
12팀의 참가자 영상을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보고 왔는데 세상에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내가 가수를 계속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리 참가자분들이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1회로 개최된 문경 트롯가요제 이제 앞으로 2회, 3회, 10회로 계속 되어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제1회 문경 트롯가요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준비되셨습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hey! 오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호인 하나 선호인 1,2,3,4 다같이 박수 나는 나의 사나이 어디? 경상도 사나이 이 사람 사과 먹고 예뻐진 문경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나는 나의 사나이 한 번 더 경상도 경상도 사나이 이 사람 그런 그를 상당한 문경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어디라도 들려는 따위 바람 불며 꿈 찾아 사랑을 찾아 자 다같이 준비하시고 돈도 놓지만 명예도 놓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창렬로 사랑을 찾아 다른 이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 청춘 다시 한번 더 2회 3회 10회 트롯가요제를 기념해서 문경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 한번 더 박수와 함성 마지막으로 혼임을 내서 박수와 함성 나는 나의 사랑이 경상도 사나이 이 사람 느리게 보이지만 언제나 1등 충청도 사나이 나는 나의 사나이 이번에 문경의 사나이 문경의 사나이 자 오늘 우리 할머니 왔거든요 할머니가 왔다네 문경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어디라도 들려갔다 휘파람 불며 꿈 찾아 사랑을 찾아 한 번 더 준비하시고 돈도 놓지만 명예도 놓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창렬로 사랑을 찾아 달리네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 청춘 문경을 찾아 다른 이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 청춘 언제나 사랑이 청춘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이 청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요 근처에 사시는데 웬만하면 어디 제가 뭐 워낙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오시는데 오늘 여기는 오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지금 문경 트롯가요제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훤하게 고우셔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잘 알아보는데 한 번에 알아보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우리 외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딘가에 있겠죠? 네. 제1회 문경 트롯가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뿐만이 아니라 2회, 3회, 그리고 10회, 50회 제 나이가 80이 됐을 때도 문경 트롯가요제가 아주 역사있고 유력깊은 그런 가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서정적인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이제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으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 조금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곡입니다. 풍등이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하나 이젠 좀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는 곁에 있어 말라고 다 올랐던 순간은 또 지니고 천천히 떨어져 있네. 우리가 수놓던 예쁜 추억을 하늘은 알겠지요. 날아가 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네. 사랑 와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아. 이제 다 날 잊으셨나요? 우리가 나눴던 기억도 찬 바람 불어와 내 맘을 스쳐도 그대보다 아픈 건 없다고 눈을 감고 추억을 그려도 그대는 내게 축복이죠. 하지만 슬펐던 날이 떠올라 눈물이 떨어져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 만날 수 없는 내 사랑 찾지 못했죠. 지나간 운명이 했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듣고 가고 손을 모아도 와도 잡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내 사랑.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풍등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문경 저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고장이고 정말 정말 사랑하는 지역인데요. 저도 이제 대구 경북에 제 집이 있고 제 고향이 있고 또 저희 일가 식구들과 친척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문경도 정말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고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앞선 무대 함께 하시면서 앞선 무대 인이어가 지금 안 나오는데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 앞선 무대 정말 우리 출연진분들 훌륭하셨죠?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오프닝 초대 가수 장윤정 씨 함께 하셨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김나희 씨 함께 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무대가 제 무대밖에 없는데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무대를 끝으로 우리 또 훌륭한 가수분들, 훌륭한 또 출연진분들의 시상식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끝까지 이 무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잠깐 손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없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쉬우십니까? 네. 사실은 뒤에 시상식 일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지만 뒤에 시상식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래 정해진 준비된 곡만 하려고 하다가 올라오기 직전에 제작진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마지막 곡 하고 가면 아쉽잖아요, 그쵸?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이면 시들 하고 뭐 없을 것 심사 다 같이 자자자자자 짠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말은 내 청춘 잘 있거라 문경세제야 다같이 하나 둘셋넷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이제야말은 기다리는 순정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 또다시 찾아오마 문경세 해제야 헐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피에 젖어 하나 둘 셋 넷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넘쳐 넘쳐 내 야윈 가슴에 넘쳐 흐른다 나 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간 하나 둘 셋 넷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오네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나기 사공이면 누가 뭐래나 셋, 넷 늙으신 부모님을
지고 해야 돼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다 같이 나갈 길을 다 같이 너는 지켜라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차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풍여 구비마다 한 많은 사연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하나 둘 셋 넷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열 9살 선색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이찬원 서부렐랑 가지를 마고 가지 가지들마오 애저무소 고향간에 황혼이 치면 짜자잔 짠짠 짜자자자자자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해로마저 몰라주면 아는 날은 어쩌나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오늘 제1회 문경 트롯가요제 이곳 영강체육공원을 가득가득 메우신 정말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옆 사이드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문경 트롯가요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논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진또매기! 진또매기 맞습니까? 네! 저는 진또매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문경 시민 여러분, 지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래요, 가수가 무반주로 노래를 안 해요. 무반주로 노래를 몇 곡이나 하셨는지 알아요? 이게 이찬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원아, 무반주로 한 김에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 해봐, 시작.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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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여러분, 우리 조영구 형님의 어찌 하오리입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찬원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찬원이 고맙죠? 원래 가수가 무반주로 노래 안 해요. 왜냐하면 무반주로 노래를 해주면 뭐 조금 몇 소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러준 것은 문경 시민들과 아, 관광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포일을 드렸습니다. 자, 참가자들 모두 올라오세요, 이제. 참가자들 전부 다 올라오세요. 자, 가봤자 못 봐. 가면 안 돼. 팬 여러분. 팬들은 안 가는데 팬 아닌 분들이 가네. 가봐야 못 만나요. 가지 마세요. 팬들은 봐. 전혀 이동을 안 하는데 가짜 팬들은 지금 이동하는 거야. 전 가짜들이야, 가짜들. 진짜 팬들은 절대 안 일어나. 왜냐면 어차피 가도 못 만나잖아, 그렇지? 봐, 저기 시장님. 신영국 시장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 이찬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자, 참가자들 빨리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아유,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이찬원 씨가, 아유, 오늘 한 2만 명이 왔네, 2만 명이. 아유, 우리 한 2만 명 정도? 어우.